경기도 동두천 어린이 박물관은 경기 북부에서 유일한 어린이 박물관인데요. 개관 후 계속된 적자로 재정난을 겪었는데 경기도가 이를 인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북부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생대 초식공룡 몸속을 누비며 오감으로 체험하는 어린이들. 다른 한편에서는 바람개비를 돌리고 물장난을 치며 바람과 물의 힘을 느낍니다. 2016년 개관해 연간 16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동두천 경기 북부 어린이 박물관. 개관 후 동두천이 운영해왔지만 매년 17억 원가량의 적자로 버거운 상황. 경기도는 동두천시의 경기 북부 어린이 박물관을 인수해 직접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안보 때문에 희생해온 우리 동두천 시민들 또 동두천시에 우리가 과거의 그 희생에 대해서 보상은 할 수 없겠지만 더 이상 억울한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적지만 우리가 동두천시를 위한 배려 차원에서 인수하게 됐습니다. 도는 동두천시에 소유하고 있는 도로와 하천용지 210필지 등 공유재산을 시에 넘기고 시가 소유한 어린이 박물관 소유권을 받습니다. 저희 동두천시가 경기도에서 11번째로 시로 승격했습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단 하나도 없는 경기도 시설이 없는 시가 동두천시입니다. 드디어 내년에 첫 번째 경기도 시설이 동두천에 가서 있는 겁니다. 38년 만에 처음입니다. 경기도는 올해 말까지 경기 북부 어린이 박물관 이관을 완료할 계획. 전시실과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보완한 후 2020년 7월 재개관할 예정입니다. 경기주TV 김태희입니다.